사실 무대가 지나간지 모르게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게 참 좋은 무대인 것 같은데 그만큼 네. 참가자들의 실력이 뛰어났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박지에서 온 모처럼 바쁜 시간 내셔서 하마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좋은 추억 남겨가시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불꽃쇼가 이 가요제의 시상식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만의 밤하늘을 멋지게 밝혀줄 예정이니까요. 불꽃쇼도 끝까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주실 거면 다시 한번 박수 주이소. 네네. 여러분 멀리서만 봤던 불꽃쇼를 오늘은 내 머리 위에서 앉아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분인데요. 장구의 신에서 이제 막강한 프로 파워를 가진 대세로 떠오른 박선희씨 무대도 준비가 되어있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뭐 무결점 보컬과 세대를 아우르는 댄스 본능을 가진 여러분 좋아하는 김희재씨 무대도 마련이 되어있는데 자 한분 한분 소개해드릴 테니까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박선희씨의 무대입니다. 박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소나치 이랬는데 별을 두번가는데 예를 거면 내지 못한 잊지 못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촌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하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인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슨 꽃다발을 이렇게 또 비싼 걸로 세상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저도 처녀 뱃사공 가요제 출신이거든요. 전혀 뱃사공 가요제에 출전했다가 상도 못 받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이렇게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